그 사랑니 형은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기가 생겼다고. 저? 아, 예, 개인기. 소리 내는 거 있나? 맥주병까기. 어? 관련 있어. 사랑니 가르치는 게 직업이잖아. 그치. 그럼 젊은 애들한테 사랑니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니는 와인병에서 코르크를 빼는 건 줄 알아, 애들이. 어. 그게 아니야. 맥주병에서 뚜껑 따는 거야. 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쓱 뽑는 게 아니라고. 오, 이해가 쉽다. 그래서, 그래서, 장의적이다. 이제 내가 이 사랑니 가르칠 때도, 우리 후동이 씨름 얘기도 해. 삿바 잡으려고 그렇게 힘쓰잖아. 어. 왜? 넘어뜨리는 데는 우선 잡기가 중요하다. 잘 잡아야 돼. 어. 잡기 전에 빼려고 하면 버린다. 왜냐면 애들이 아직 마음은 사랑니를 뽑고 싶잖아. 그러니까 대충 잡고 뽑으려고 해. 미끌리지. 잘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아라. 아니, 뭔가. 그리고 잡고 딸 때는 빵. 진짜 순간 딱 쎄. 아. 순간적으로 잘 잡고 따는 거네. 온다, 온다. 여기 진짜 하는 거예요? 뭐, 저, 웬 목줄이야? 옆에서 봐야지. 저 목줄이야. 또 저 치과의사 출신 우리 김영삼 배우님께서 오늘 특별한 기능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사랑니를 뽑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셨는데요. 사랑니를 뽑을 때는 코르크가 아니다. 맥주병 따듯이 순간빵! 지금부터! 순간빵! 우선 병따개로 따는 거. 병따개로 따는 거 보여줘야지. 네네. 병따개로 딸 때도 이렇게. 와. 병따개로 딸 때도 이렇게. 와. 병따개로 딸 때도. 따개가 있는데도 뒤로 따십니다. 원래 아, 뭐 숟가락. 원래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전통 시골에서 야, 많이 이거,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아, 뒤로 따는데. 와. 아,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뒤로 했습니다. 그건 자 상하는 거. 자 그러면 체. 자 이거는. 사실은 좀 이게 뭐야? 저거 제가 바클로만. 뭐 요것도 뭐 그냥 각 집어 내면하면 각 집어 내면하면 각각. 야 이거는 카본 셀카봉. 이건 어디 플라스틱인데요? 셀카봉은 여기서 그냥 셀카를 뒤로 이 셀카봉을 왜 펴요 근데? 놓기만 해도 떨어질 거. 와! 놓기만 해도 떨어질 거. 와! 놓기만 해도 떨어질 거. 와! 사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기 역시 저... 배운 사람이라 책으로 까야 되니까. 우와! 선생님 그럼 이거 가죽끈으로 하면 돼 인정해드릴게요. 안 해봤죠? 가죽끈으로는 안 해봤는데. 네, 가죽끈으로는 아, 이거 근데 끈은 힘이 없잖아. 아 이거 혹시 이거 싼 건가 봐야 되는데 비싼 건가 이거? 끈은 힘이 없잖아. 우와! 아, 모자는 좀 약한데? 아, 모자는 천일 안 될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지금 다 여기는 안 치고 다 안 치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재밌는 쇼였어요.